최근 롤 프로게이머 페이커가 롤드컵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상 최고의 선수임을 재확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또다시 e스포츠의 황제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묘한이 황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e스포츠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선구자였기 때문인데요. 이묘한은 e스포츠에 처음으로 대기업을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팀 단위 스폰을 받아야 e스포츠의 판이 커질 테고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묘한은 2004년 현재 페이커가 소속된 SKT T1을 창단하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CJ, 삼성 등도 뛰어들면서 프로리그 판이 커졌습니다. 반면 페이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판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정복자입니다. 스타크래프트가 국내 한정이었던 반면 롤은 e스포츠 역사상 최고로 성공한 게임입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판에서 무려 10년간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많은 게임 관련 전문가, 방송인, 해설가들은 이묘한을 펠레, 페이커를 메시에 비교합니다. 펠레가 축구의 경지를 한 차원 올렸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면 메시는 그 바탕에서 한 시대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선구자가 위대한지 정복자가 위대한지는 결국 각자의 취향에 따라 갈릴 텐데요. 우리는 그저 재미로 VS 놀이를 하되 그들의 업적과 행보를 기억하고 존중해주면 될 것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